저는 식품영양학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전공을 살린 안정적인 직장을 생각하다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. 졸업하자마자 준비하는 거라 시험까지 5개월 남았었지만 떨어지더라도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. 저희 지역은 경력 경쟁이 없어서 공개 경쟁으로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안 하던 국어, 영어, 한국사는 혼자 하기 벅차다 생각이 들어 방법을 찾던 중 영양사, 위생사 면허를 취득할 때 도움을 받았던 대방열림고시학원을 등록하게 됐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집에선 집중하기 힘들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. 첫째로 과목별로 시간표를 짰습니다. 공부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구별해서 집중력을 높였습니다. 두 번째로 하루 목표를 정하고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. 처음엔 넘치는 의욕에 과도한 범위를 잡았는데 오히려 머리에 남는 게 없어서 조금하더라도 정확하게 적당한 양을 정해 지켜나갔습니다. 집에서 하는 만큼 외출 준비 시간,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밥도 쉽게 해결할 수 있기에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국어는 수능을 본 이후로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 많았어요. 작년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문법은 거의 다 틀리더라고요. 실력을 체감하고 김철민 교수님의 이론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께서도 문법을 강조하셨어요. 수업을 듣다 보니 풀 수 있는 문제도 늘어나고 국어에 흥미도 생겼어요. 그래도 못 푸는 문제는 있었는데 김철민 교수님과 같이 풀며 이해하고 복습하다 보니 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저는 딱 기초 수준의 영어 실력이 있었어요. 애초에 영어에 흥미도 관심도 없어 시험 준비할 때 가장 걱정되던 과목이었습니다. 그렇게 박동현 교수님의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기초부터 자세하게 잘 알려주셨어요. 주마다 외우는 영단어도 꼬박꼬박 외워가니 문제 풀기가 수월해졌습니다. 박동현 교수님 덕에 관심과 흥미가 늘어났고 합격 후에도 계속 공부해가는 중입니다. 영어 못하시는 분들이면 박동현 교수님 추천해드려요. 한국사는 관심 있는 과목 중 하나였어요. 원래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자신 있었는데 공무원 한국사는 정말 어렵더라고요. 하지만 강하영 교수님의 한국사 수업을 들으며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. 중요 부분도 잘 짚어주시고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 기억에 더 오래 남았습니다.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었고 정답 이외에 예시도 하나하나 따져가며 풀다 보니 실력이 정말 빨리 늘었습니다. 덕분에 좋은 점수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식품영양학을 전공해서 쉽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. 공부한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서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경연 교수님 수업을 들으며 공부하니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어요.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이해할 정도로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. 식품영양학을 전공해서 걱정 없이 시작했는데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나와서 당황스럽더라고요. 하지만 수업을 듣고 교수님께서 주시는 프린트를 풀고 복습하니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본 시험에서도 정말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필기 합격만 하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해와서 막상 면접을 보려니 필기 때보다 더 긴장됐어요. 그럴 때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면접 예상 질문을 보내주셔서 열심히 외워나갔습니다. 면접 준비할 땐 혼자 하지 말고 꼭 다른 사람 앞에서 연습하세요. 혼자 하면 자신 있다가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거울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확인해보세요. 면접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면접 문제는 대부분 보내주신 예상 문제에 많이 나오니 잘 숙지하길 바랍니다. 저는 남들보다 짧은 시간 준비하다 보니 정말 막막했어요. 근데 막막해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할 수 있다. 못할 게 뭐 있어. 라며 무조건 공부만 해왔습니다. 슬럼프는 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럴 땐 합격 수기를 읽어보거나 너무 공부가 안 되면 밖에 나가서 놀다 오세요. 어차피 그땐 공부해도 머리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.
그리고 SNS는 꼭 지우세요. 남들 놀러 다니는 거 보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나가고 싶어지더라고요. 오로지 공무원이 됐을 때만을 생각하며 공부하세요. 최선을 다해서 이뤄지지 않는 건 없을 거예요. 파이팅!